함께 해주신 내빈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많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경제신문 김상수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마라톤을 사랑하는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경제신문 회장 김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대회에 참가한 건설인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백운구 국토교통부 차관님, 강철은 서울시 정무부시장님, 김형렬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을 비롯한 건설단체장님과 내 기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참가자 여러분께도 뜨거운 환영의 뜻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경제마라톤 대회는 지난 2010년 건설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국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출발해 올해 15회차를 맞이한 건설인들의 대축제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부득이 비대면으로 대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 이후 처음으로 건설인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대개막을 선언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완전한 봄 날씨를 만끽하시며 아름다운 월드컵 공원에서 안전하게 러닝을 즐기시며 서로 호흡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설인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뒤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2차관 백운구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한경제신문 김상수 회장님, 유일도 사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형렬 청장님과 서울시 강천원 부시장님, 그리고 여러 건설단체 장님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다 같이 함께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강철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기예보를 봤었을 때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맑다고 했는데 이 오전부터 벌써 햇살이 오는 걸 보니까 마라톤 하기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건설인 여러분들의 한 뜻이 되는 대한민국의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준비를 해주신 김상수 회장님들부터 관리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라톤 대회 제목이 세이프 코리아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건설 경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즐겁고 서로 편안하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서 계시는데 길게 이야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오늘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게 마라톤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새로운 꿈들을 새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마라톤 하시고 힘드시면 중간중간에 페이스메이커가 있으니까 잘 따라서 안전런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2-1 출발합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세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걷기 대회는 우리 김상수 빨리 와.
파이팅 한번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우리는 그 메달 안 줘요? 만주 메달, 만주 메달. 가보십시오.